저 기억하시죠? 전번에 김남주 사장 만나러 왔던 고모, 우리 남준이 사무실이 몇 층이죠? 얼굴이 안 좋다. 그러길래 손 내밀 때 잡았어야지. 당장 사장 자리 밀려나게 생겼는데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자존심 챙길 때야? 그 말 하려고 바쁜 사람 부른 겁니까? 내 얼굴 구경하려고? 난 또 사과하려고 부른 줄 알고 착각했네. 사과? 하긴 핏덩이 자식 버리고 일말의 양심도 없이 살아온 여자가 자기 손주 바꿔치기 한 거 착각하고 나 후려친 거 신경을 안 쓰이겠어요? 사장 해임만 부결시켜줄 테니까 손 내밀 때 내 손 잡아. 그리고 회사에서 이수호 딸고 내. 손이 아니라 족쇄겠지. 내가 저번에 말했을 텐데 당신 종로로 더 이상은 안 하겠다고. 나더러 지금 죽은 박도경 아들 박노아 지팡이 되라는 건데 평생 박도경 그림자로 살라고? 필요 없어. 내 입으로 끝까지 해볼 거야. 너도 아직 멀었다. 지금 내 앞에서 자존심 챙길 때가 아닐 텐데 김남준.